하요와요. 자, 다음 퀘스트는 미니버스입니다. 미니버스는 인체에 미니버스를 마커 3개를 설치하는 거고, 경험치 14,000, 루블로 57,000, 배낭, 레그맨 0.03 이렇게 줍니다. 자, 이렇게 마커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두 대는 요 지하에 있고, 그다음 한 대는 밖에 있어요. 이렇게 세 대를 설치하고 이제 또 가방 없이 탈출을 하도록 할게요. 이런 설치캐도 마커 설치캐들은 또 그렇고 타르코프의 모든 퀘스트는 PVP를 제외하고는 야간으로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. 야투경 지금쯤 15레벨 찍었으면 야투경 사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하고, 야투경은 어떤 게 저렴하냐면 이 PMV 10T 나이트 비전 고글, 요게 좀 저렴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거랑 요거의 연관 검색하면 요 10T 어댑터가 나오고, 이거에다가 이거 연관 검색 걸면 요거 TATM 요거 나오는데, 세개 가지고 헬멧 6237인가? 뭐 평범한 헬멧 있죠? 거기다 다시면 돼요. 6B43이었나? 자, 이쪽 스폰이면 오른쪽 스폰 조심하고, 그다음 왼쪽 스폰 조심하고, 그래서 이쪽으로 튀어서 지하로. 뭔가? 스케이프냐? 지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지하 가기 전에 저 바깥쪽 미니버스에 먼저 설치하고,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없음 탈출하면 되니까. 바람이 지나가네요. 깜짝 놀라라. 다인큐일려나? 놀큐인가 보네요. 5,000. 왜 이런 총을 가지고 온 걸까요? 레벨 53이면 뭐더 이상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노잼이라서, 나 총알을 잘못 가져왔네? 이런 걸까요? 그리고 지젤이 있는데, 제가 지젤 납품 퀘스트가 있잖아요, 설치 퀘. 그걸 지금 하는 게 좋겠네. 제 지젤 설치 큐가 있거든요. 오, 지금 하면 좋을 듯. 그렇네, 없네. 슈본에는 패치해가지고 바뀌었어요. 그리고 슈본을 아직까지 안 깼다면 그거대로 굳이 이 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. 그냥 예능 픽인가 봐요. 재미 갬성인가요, 갬성?
굳이 총을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. 아무튼 지질 퀵 펀치 퀵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. 자, 미니버스 설치하러 들어왔습니다. 레벨 진짜 높네. 자, 이 노란 버스, 요게 미니버스 차량입니다. 이렇게 옆에서 FF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. 너무 연타하면 그 두 개 이상 설치해가지고 버그로 한 개 날리니까 조심하시고. 생각보다 리그는 내 거 버려도 되겠구나. 미니버스 하나 설치됐고,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시체 쪽으로 가야 되죠.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. 저 안으로 들어가서 미니버스 두 대 설치를 하도록 해요. 저 보중 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?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냥 저 시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. 저 시간 내에 죽어버리면 다시 설치해야 돼요. 이제 올리 밑으로 들어왔고, 여기 스케브들 돌아다니니까 신경 쓰시고. 이런데 스케브들 돌아다니거든요. 그리고 여기 깨진 저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? 무너진 천장? 무너진 천장 지나서 저기 깨진 벽 쪽으로 가면 여기 노란 버스 있죠? 저기에 설치하는 퀘스트고, 이쪽에도 스케프 젠들 수 있고, 저기 안에서도 스케프 젠들 수 있어요. 저 아래. 그래서 미니버스에 F 두 번 눌러서 설치하고, 자, 지금 죽으면 처음부터 그, 저거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. 첫 번째 거는 이미 설치 끝났으니까 상관없고.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목표물 보호 중이라고 뜬다고 해서, 보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버리고 가도 됩니다. 그 시간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다는 뜻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. 자, 이렇게 설치하면 끝. 이제 3대 다 설치했으니까 탈출하면 되는데, 가방 없음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레일웨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이 아까우니까 들고 나가도록 해요.
저기에 탄창인가? 왜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지, 탄창이? 위에 스폰 해야지. 아래 스폰을 했네. 이렇게 나가서 저걸로 쭉 가면 레이웨이 탈출 되겠죠? 근데 지금 PMC를 꾸준히 한 명씩은 만나고 있네요. 최소 인터체인지에서 퀘스트 진행하면서 꾸준히 한 명씩은 만나네. 이렇게 끝나면 미니버스 설치가 다 끝났고 이제 살아서 탈출만 하면 되는데, 이건 이제 다음 판에 탈출해도 되거든요. 이번 판은 죽고. 그래서 웬만하면 성공을 위한 열쇠나 아니면 다른 퀘스트 있으면 다른 인터체인지 퀘스트랑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면 더 효율이 좋겠죠. 그래서 레그맨퀸은 보통 뭐 주워와라, 뭐 납품해라, 뭐 설치해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퀘스트가 어려운 편에 속하진 않을 거예요. 레그맨 퀘스트들은 단지 인터체인지가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좀 맵이 어려울 순 있는데,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상인은 아니에요. 오늘 병원에 가서 수술 뭐 입원 확인서 뭐 그런 거 떼고 왔어요. 보험 뭐 제출하는 용도로 그 저번에 그 아파트 보험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제출한다고. 아무튼 그 아파트 보험 최대 200만 원까지 준대. 아쉽. 더 비싼 거 가입됐으면 500만 원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. 그래도 200만원이라도 어디야, 500만원 중에서 그거라도 어딥니까?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시청자분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돼서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는데, 시청자분이 아파트에서 다치면 그거 아파트 보험 있을 거라고 알려줘가지고 그거라도 받아봐도 다행이야. 그냥 실비를 가입을 했으면 재활도 좀 받으러 가고 그랬을 텐데, 재활도 부담돼서 못 받으러 가고, 재활 한 번 받으러 갈 때마다 십몇만 원씩 내야 되거든, 보수치료. 여러분들 꼭 실비를 가입하실 때 질병과 재해 둘 다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 탈출 성공! 자, 미니버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.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. 초코우유, 알파캐로, 딸기우유, 남유님, 그리고 커피우유님들.
이상 감사드립니다.